한국 고려 대장경과 일본 신소 대장경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해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고려 대장경 연구소와 일본 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연구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고려 대장경 연구소와 일본 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연구회는 어제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대장경 데이터베이스 연구와 활용을 위한 한일 연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시기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스님과 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연구회 소속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데이터베이스와 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신수대장경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해 연구하게 됩니다. 대장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디지털화된 대장경이 세계에 다시 꾸려지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고려 대장경 연구소는 고려 제조 대장경을 비롯해 초조 대장경, 중국 도낭 문헌 등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 정리는 거의 마무리돼가는 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연결하고 진짜 통합시키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자료 연결,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마 이제는 검색의 시대라요. 신수 대장경은 고려 대장경을 모본으로 인도 산스크리트 경전과 중국 한역 경전 등을 비교 검토해 가능한 것입니다. 何よりも 깊은 인간관계, 신뢰관계가 これまで構築されてきておりました。その上に立って一緒に仕事をしていけるということが、これほど嬉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 양 기관은 내년까지 1차로 데이터 교환 등 데이터베이스 호환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2차로 2017년까지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웹 서비스 방식을 결정한 뒤 3차인 2018년까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웹서비스 체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고려대장경 연구소와 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연구회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